이분은 나의 구주여,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니라. 내 삶에 나는 없어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니라. 내 주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142절 기장. 여한테 아까 안식을 전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영혼의, 영혼의 안식이고 생명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생명길은 좁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도 그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땀방울이 핏발되도록 기도하며 그 좁은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부활을 주는 생명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좁은 길, 복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길입니다. 생명은 바로 무슨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길은 좁다. 2000년 예수님의 본을 보였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길, 그 길을 찾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한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는 자는 여기에 말씀에 써있듯이 주님의 은은,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의욕, 그리고 주님의 법은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영광,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세운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이 속에 있게 하고 그분은 여러분 속에 있게 하는 날, 그 둘을 하나 되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영원히 세워진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와 너희도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난 네 영혼의 처음이요, 난 네 영혼의 나중이요, 난 너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며 합니다. 지금도 또 한번 반복하지만 영원한 생명길은 좁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없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은 여기 있다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내 몸은 환난과 우환을 겪음으로, 몇이 천대 받음으로, 내 몸은 비참을 받음으로 후피하며, 내 몸에 평강과 평안과 또한 고통이 따르고 평강과 평안을 얻고 안식은 없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내 영혼은 즐거움을 느끼나이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평안과 평안과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육체는 하나 평안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환난과 우환을 겪었으나 난 주님의 기면 즐거워하느니라. 그거 좋은 말이야.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조금만 핍박과 조금만 무시만 받아도 견디질 못해. 성경이 거짓말로 들리고 모순처럼 보이는 거야. 보긴 봐도 잘못 보고 듣긴 봐도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말하였음물이야. 말씀은 듣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내가 마실 물은 없어. 내 몸이 그런 무시를 받고 못 살아. 내 몸이 내 영예를 빼앗기곤 못 살아. 부끄러우거나 내 명예가 망신당하는 오명은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내 몸이 진저리 칩니다. 거부해라고. 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쓴물 뿐이니까 평안과 평안은 없어. 안식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듣기고 보고 사람 마음을 그게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좋은 말이 써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냥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거야. 현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모순된 거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거의 다 생명교회랑 가고 모순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른 말은 바른 말인데 모순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던집니다. 십자가. 내 몸의 부끄러움, 즉 명예가 실추되는 몸이 기뻐하지 않는 망신스러운 고통과 자존심 상하는 고통이 비참함에 온몸에 느껴져서 고통스러웠는데 내 몸에 십자가를 던지니까 갑자기 그 쓴물이 달아지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영혼의 평안이요 난 네 영혼의 평강이요 난 네 영혼의 의로움이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도 이루어질지어다 했는데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나 형상과 나 형상으로 만들어질지어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던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랑, 독생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 같다는 모양대로 만들었다. 근데 네가 지금 나로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니라. 나는 처음부터 네 영혼의 거룩함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네 영혼의 생명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네 영혼의 빛이었고 난 네 영혼의 반석이었고 난 네 영혼의 구원이었고 난 네 영혼의 방패였고 난 네 영혼의 산성이었고 난 네 영혼의 요새며 난 네 영혼의 영광이요 난 네 영혼의 영어름이요 너의 영혼의 안식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몸으로 만들어질지어다.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하지만 모든 자가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창조한 그곳에 영원히 세운 게 있다. 듣고 믿고 볼 예수님이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태어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길은 좁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아들한테 그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 세계 만민이 그 생명을 보게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증거는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영원함이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려가지 않고 주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 주님의 증거를 알려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증거를 받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증거를 알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증거를 받게 되고 주님의 증거를 받게 된 자는 여기 있는 고백대로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오니 바로 영원한 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제약이 없는 영원한 의 그걸 발견한 그 존재는 자기를 죽게 할 죄로부터 자신을 살게 되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예수 명상을 따라 그 예수명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육체가 되어 사형신이 너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나뿐이다. 너의 구원자는 나뿐이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자,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도 지은 자야. 그러므로 나의 백성도 아니오 나의 자녀도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부름받게 하고 네 귀로 들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 되려 합니다. 영광!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주님. 근데 나는 육체가 되었고 저 죄를 받으려는 육체가 되었고 그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흘리며 못 박혀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부활하여 올라가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 바로 그 증거를 나로 깨닫게 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여기서 영원히 의롭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증거를 받은 자는 영원히 의로운 걸 본 거예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 영원히 의롭다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죄가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의를 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온통 빛인 예수님을 보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의 폐함을 보고 육체의 비참함을 보고 다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어. 그 증거를 받은 자가 그 영원한 의를 알아본 거야.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로 깨닫게 하사 나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 그 은혜를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신 주님의 율례를 내가 지키리이다. 영광! 전제 창조한 자가 흙을 취하여서 나의 형상 따라 나의 몸을 만들지어다 하고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그 첫사랑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받아들였고 이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나 2000년 전 그들처럼 세상 풍성으로 가득 차있는 이 존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보세요. 안식일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자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은 그것을 창조하고 지으시려고 합니다. 결국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재 창조하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줄이다 했는데 이런 육체가 나왔어요.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계속 그것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모형대로 만들어 복을 주사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하고 결국은 그 안식일을 지킨 자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 존재가 육체가 되어 있고 육체가 된 존재에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몸을 만들 줄 아는 하나님 요즘은 계속 그 일을 해서 복주사 거룩하게 해서 장성한 자 되게 하네. 여기서 응답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시평자들이 구한 것은 주님의 증거, 영원한 의, 영원한 영광, 그 생명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영원히 세우신 그 은혜를 나로 깨닫게 하사 내게 응답하소서.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른 자는 그 응답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윤례와 규례를 주님이 홀로 행하셨던 그의 법을 장심으로 지키려 할 것이다. 영광 아멘. 그러므로 133절 주님, 주님의 주례를 지키는 나의 행보를 주님 말씀에 의해 주님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우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에 있는 아무 죄악이 나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소서. 예수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 죄악도 주장치 못하는 실체물이라. 영광. 어떤 죄악도 주장치 못하는 안식에 들어간 영혼. 시편은 사람을 실체되게 합니다. 시편은 오직 예수예요.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산 제물 됐어. 그분이 행하심으로 피 흘리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로 지금 비춰주는 거야. 2000년 전 아무 죄악도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너한테 빛을 비춰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 말씀을 굳게 세우고 자 너희의 행보에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이후에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어.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세계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그 세계의 주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 아무 죄악도 주장치 못하는 그 말씀을 너에게 굳게 세우고 이제 예수님처럼 너희를 아무 죄악도 주장치 못하게 합니다. 영광을 다 감사합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매사 범사에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끝나 주님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끝나
그 주님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굳게 세우고자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나이다. 그럼 나를 살게 오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행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서 주님으로 끝난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사랑한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바로 그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겨서 132절을 읽어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주님의 이름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내가 그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해 하는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니야. 방금 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그랬어. 근데 은혜의 빛빛침 받고 내가 내 모든 거짓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깨달은 거야. 이스라엘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모든 거짓행위를 내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열므로 보여준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핍박과 박해와 그 고통에 그 길을 걸으면서도 후회 없이 원망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자들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그들을 내가 보니까 주님의 성경을 열므로 말미암아 나로 그 법을 깨닫게 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진짜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그들한테 주님께서 베푸신 대로 행하신 대로 나 또한 돌이키사 나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끝난 그 증거로 나를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행보에 주님께서 주님으로 끝난 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나를 베푸사 그 말씀을 알아 나한테 굳게 세워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고 영원토록 새로도록 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사 이제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않게 하옵소서. 영광!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굳게 세우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 끝나 주님께서 복을 주사 안식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세기 1장에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너에게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양을 끌려고 왔다. 나처럼 살 수 있게 나를 나대게 한 그 말씀을 네 땅에 굳게 세우리라.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그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고 너는 그 안식을 지켜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나의 영성을 따라 나의 모양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네 땅에 굳게 세우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사 내가 너를 거룩하게 지으리라. 이제 나는 너의 처음이요 나중이라. 영광! 바로 2000년 되었으면 그 안식일에 주인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바로 그렇게 대기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전지 창조자다. 나는 이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다. 난 너를 창조한 자다. 그리고 난 너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한테 지금 오직 예수라고 말한 것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너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너희를 창조하여 너희를 그 말씀으로 굳게 세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같이 역사하사 이 모든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이 시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 있는 모든 자가 오늘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있는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빛을 바라는 이들에게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